지금 처음에 나오는 거는 제일 약한 상태예요. 입을 벌이면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진님하고 제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느껴볼게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숨을 안 쉬잖아요. 그럼 압력이 올라갑니다. 근데 지금은 설정이 20분 동안은 아주 약한 압력으로 적응하는 시간이에요. 설정된 자체가. 근데 20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진다. 그러면 이게 압력을 점점 높입니다. 그래서 바람이 점점 더 세지죠. 그래서 그 다친 곳을 열어준, 뚫어. 그래서 뚫어뻥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자꾸 바람을 먹어요. 이거. 그러니까 이게. 그래서 배가 빵빵해서 자다가. 지금 벌써 배가 빵빵해진 것 같아. 자다가 방구를 푹푹 깨고. 코골이 잡으려다가 방구를 만들었다고. 근데 이게. 네. 자다가 이게 입을 다물고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입을 벌리면 바람이 푹 세기 때문에 이제 잠을 확 깨죠. 그래서 놀래서 이제 이걸 벗기도 하고, 이제 그래서 그거를, 입을 안 벌리기 위해서 테이프를 꼼꼼히 이렇게 발라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, 턱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꽉 묶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. 요즘 풀어주면 안 되겠어요? 이렇게 풀어주면. 갑자기.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진짜 꺼집니다. 네, 꺼졌어요. 아, 그렇게 되면 꺼지는구나. 네, 네. 이런 모습이네요. 이러고 화장실 갈 때 이러고 갑니다.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설치하려면 복잡하니까. 아,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와서 이렇게 꽂고. 아, 꽂는 거 쉽네요. 꽂는 거 쉽고. 그렇게라도. 야, 근데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가다가 화장 중에 누가 막. 몽둥이 맞죠? 예. 아, 뺄 때는 이렇게 네. 해서 이렇게. 아, 그렇게. 네. 아이고, 애쓰셨습니다. 아유, 참네. 네. 시장님 안녕. 아이고, 네. 오셨어요? 네. 진짜. 아니,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무리 뭐 설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나를 그렇게 그런 걸 막 씹고. 양압기 체험을 하셨어요. 우리 홍 실장님도 한번 할까? 빨리 오세요. 네. 홍 실장님도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. 네, 손님 오실 건데? 네네, 아직 좀 시간 있어요. 네. 핑계 삼아서 안 쓰시려고 하는데.